자, 여러분들이 검다리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검다리 푸는 말을 하시죠? 하지만 이 친구는 말을 못합니다. 러시아말을 아주 잘해요. Okay, that is a proof that the bear is from Russia. 우리 착한 뛰어난 친구 잠시의 촬영 오른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3, 2, 1. 오늘 그렇다고 풀숲에서 뱅갈 호랑이 친구 만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쪽에서 있나?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서 있는 건 친구 분발 잡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문이 약 4세월이냐 비슷하고요. 이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영리하지만 그 약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아빠는 강포이션 무게는 약 1200kg로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포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절정도 많고 이 골반이 사람처럼 비슷한 골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발로 이어서 하지만 두 발로 일어섰을 때는 저희 약 키가 무려 3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최대 50kg까지 친구들이요. 우리 대형이 친구는 돌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돌만 먹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여기는 일명 비너스섬이라고 합니다. 암컷들만 있는 전이죠. 왜 이렇게 암컷들을 가둬두었냐? 저희 수컷들이 암컷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벌인답니다. 서로 싸우지 않게 저희가 울타리를 지어줬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가정, 좋은 연인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아프가서 오늘 청년감 친구 만나보고 저희 다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왼쪽에 있습니다. 이 친구, 우리 달달이 친구. 아버지 친구가 제 사판 퍼스트 가스 때 하지만 여기 월드컵 대차분도 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파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죠. 나머지 앞에서 두 발을 걸어요. 방방 박자로 떨어지는 것 같고 있고 우리 톰이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우리 물속에 있는 친구, 새다리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팔다리가 가장 긴 친구예요. 이 친구의 체온이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물속으로 서시험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는 저희가 캐리비안 베어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 뭐가 될까요? 곰들의 점장 곰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을 사육사님들이 여기다가 던져주게 되면 여기는 바로 사리곰탕이 될 수 있는 마법이 있는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역시 맛있는 사람이야. 우리 친구 다른 세상을 가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동생에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포세이돈 친구입니다. 이름이 포세이돈. 저희가 주어졌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저희 인사하고 저희 다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아 안녕 잘 있어. And that's the rare tour to the next tour guide. 월드보험은 여기까지 했지만 환생이나라 에버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의 모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와서 즐거워서 많은 사진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촬영한 시간도 들어갈 때까지 언제서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시기 전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What? Already done.